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왜 저렇게 살까? 유시민 씨는 뭐 저하고 동년배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글을 참 잘 썼네요. 철학자답게. 유시민을 위한 칸트 강의라는 것을 진중근 광운대 교수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유시민 씨 좀 헛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 당연히 뭐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집요하게 하는 거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유시민다운 그런 상상력의 발입니다. 그럼 왜 윤 대통령 그런 지시를 내렸는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감정설이고.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이제 달라져 버렸는데 겁이 달라져 버렸는데 이재명 씨한테 무슨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맡은 국정운영만 하더라도 헉헉거릴 건데 다른 하나는 전략설이다. 전략설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여러분 윤석열이 이해관계가 상충해야 여러분들 무슨 뭐 작전을 꾸미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게임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은 영으로 여러분들 성천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죠? 미꾸라지로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렁이로. 뭘 그거 가지고 뭡니까? 무슨 뭐 감정설이 있니 전략설이 있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 하더라도 감정설도 맞지 않고 전략설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없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 그런 가설들도 다 기각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 뭐 이런 걸로 아마 결론 내렸는데 진 교수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리 철학의 외피를 뒤집어 써도 유시민의 이야기는 들어주기가 민망한 것이 모든 개그의 본질적 특성이다. 아무튼 유시민의 글을 접하고 한 사람의 철학도로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 불가지론으로 망명을 한 유시민의 가여운 영혼을 구제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글들도 참 잘 쓰네요. 예. 근데 이 진중근 씨가 유시민을 그냥 예, 꾸짖는 그 내용 가운데 말미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참조할 만해 가지고 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판단적 비판으로 넘어가 보자. 칸트에 따르면은 수학의 토대 공리가 있듯이 윤리학의 바탕에는 정언명법이라는 것이 있다. 공리 없이 수학이 불가능하듯이 정언명법 없이는 윤리적 담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수학의 이름 기본 토대가 여러분들 공리라는 거죠. 윤리 정언명법이라는 것도 윤리적 그런 토대가 이렇게 정언명법이라는 그런 토대가 없이는 윤리적 논쟁이나 토론 같은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시민 씨 이야기를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나이 먹어가면서 좀 사람 좀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윤석열의 감정설 말이 되냐. 윤석열이 뭘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 이재명하고 같은 동급으로 감정을 품겠냐. 이미 한 사람은 용이 된 거고 한 사람은 지렁이가 된 건데 전략설. 아 윤석열은 대통령을 먹은 거고 이재명은 대통령을 다음에 한 번 더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데 무슨 작전을 짜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할 필요가 있냐. 그것도 이것도 아니니까 불가지론 모르는 이야기를 그럼 왜 씨부리노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예. 정언명법 중에 하나는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한마디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면 자신이도 필요 없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좌파들이 참 어렵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좌익을 떠나가지고 지금까지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도저히 정상으로 안 보이니까 참 그게 괴로운 거죠.
그다음 또 하나입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간주하라는 것이다. 벌써 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측근 세 사람이 구속됐다. 유동규와 김성태가 분노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늦게 된 때문일 것이다. 예? 수단으로 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규가 완전히 뭐죠? 열 받아버린 거고 김성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좌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든 도구든 뭐든 모든 것을 뭡니까?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써먹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위험한 사고방식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그런 거가. 예, 쓰고 버린다. 이용해먹고 버린다. 이런 거죠. 예, 이야기 참 잘했네요. 예. 최근 친명계 좌장 정승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찾아가 마음 흔들지 마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다.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정승호 씨가.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 목적이어야 할 인간은 누군가의 대권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가장 좌익들이 갖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뭐죠?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겁니다. 참 끔찍한 거죠. 이게 가장 극단적인 인간들이 공산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도구로 삼는 겁니다. 칸트의 두 정언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윤리적 파탄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대체 왜들 저렇게 하고 사는 것일까? 해답은 정승호 의원의 말 속에 있다. 검찰에서 꼭지를 문딴 것으로 보이니 너희들만 침묵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민주당 전체가 공유한 판타지다. 그들이 부리는 억지는 이 허황하게 짝이 없는 환상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똑똑한 진중근 씨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민주당 전체가 공유하는 판타지가 뭡니까? 항상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선거 기획자들의 의도에 맞는 맞춤형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와 민주당 전체가 공유하는 판타지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 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표를 도둑질하는 주체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표를 이름 도둑질 당하는 이름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것만큼 표를 도둑질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신감이고 당당함이고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무법자처럼 이런 행동하는 이런 근거이자 기초이자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발생했고 부산시장 선거는 오근훈의 성추행으로 발생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하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아니 지나간 선거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2024년 총선과 2026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을 던진 득표수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카운팅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대통령 선거 화끈하게 조장하자. 지방선거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얼굴도 좀 세워주고 좀 조용하게 부드럽게 조작하자. 2022년 6.1 지방선거입니다. 화끈하게 조작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낙마시키자. 2022년 3월 1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면하고 넘어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예. 백성들이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체제가 이미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완성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이 똑똑한 여러분들 진중권 교수도 절대 여러분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왜 여러분들 이재명과 친명계와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뭐죠? 예. 너희들만 침묵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선거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는 특정 정치 정당과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 출신들과 노동단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2018년 교육감 선거하고 2022년 교육감 선거 전부 뭡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다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주체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는 다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표를 다 가집니까? 이런 문제를 침묵하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죠. 금수지.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인간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